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더풀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이번에 7월달인가? 3개월째. 7월의 언박싱. 이제 슬슬 쇼핑하울이라는 부제를 붙여야 되겠어요. 워낙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량이 부피가 좀 작아 보이지만 역대급 금액을 자랑하는 썸네일에서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거의 250만원 육박하는 물건들은 얼마 없는데 개당 단가들이 매우 매우 비싼 아이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까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샀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걸 치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팅하는데 조명을 깜빡 안 켰네요. 이거 치우고서 다음 바로 이어지는 거는 조명이 나올 겁니다. 자, 다 치웠고 아까보다 조금 밝아졌죠? 조명을 좀 켰어요. 아까 세팅을 해놓고 조명 깜빡 안 켜가지고 이번에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택배 영상을 몇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회색 비닐들은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요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익숙하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시죠? 요거는 시각형 무늬 원단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요거는 서비스로 넣어주신 것 같긴 한데 어디다 쓰라는 뭐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무줄인가? 아니야, 그 뭐 장식용 끈인데 아마 항상 이제 원단, 자투리 원단을 선물로 이제 서비스로 넣어주셨는데 그게 다 떨어지셨나봐요. 그래서 아마 요걸 넣어주신 것 같은데 장식용 끈입니다. 그 원피스 같은데 밑단에 장식 띠 이렇게 넣는 그런 용도고 유니콘 원단 파란색이 있어서 파란색도 사봤어요. 자주 보이는 원단들. 금액은 요 아래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두 번째. 요거도 원단인 것 같아요. 짜라란. 요거도 원단들인데요. 어, 병아리다. 요거는 일본 원단은 아니고 그 원래 제가 구입하던 국내 원단 판에 쇼핑몰에서 샀습니다. 되게 귀엽다 이거. 그래서 귀여운 원단들 우선 샘플을 해보려고 한 마씩 샀어요. 귀여운 병아리 펜던트를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병아리. 요거는 디저트 그림입니다. 페이크들 많이 있네. 귀엽죠? 요거는 산업용 그림인지 그냥 강아지 그림인지 귀여운 강아지 그림입니다. 요거도 케이크랑 주전자 무늬고요. 요거도 귀엽죠? I'm pineapple. 요건 파인애플 무늬. 파인애플 펜던트가 있어서 같이 쓰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병아리야, 오리야? 병아리야! 병아리 원단 아. 여러 가지 있어서 요 무늬도 사봤습니다. 요거는 귀여운 오리 무늬인데 가운데 보면은 무늬가 하나씩은 스카프를 메고 있어요. 다음 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도 원단이 든가? 내가 원단이 몇 군데 샀지? 아, 이거 원단이 아니네. 요거는 장갑. 몇 개야 이게 다? 장갑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저 행사장에서 저희 부스 설치할 때 제가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다치고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하려고 산 건데 나름 여기 손목 부분 색깔 다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부스 설치하거나 작업할 때 장갑을 좀 끼고 하려고 해요. 손이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놓고 살려고 여러 가지 사봤는데 사이즈 한번 확인해보자. 종류가 다른 게 이건 또 겨울용. 아, 하나 기모네. 봐봐, 기모 장갑. 기모? 그리고 요거는 미끄럼 방지 뭐 형성됐다고 이게 하는데 이게 같은 거 사이즈만 다른 거구나. 요거는 에어 산뜻하고 가벼운 착용감이래요. 요거는? 이것도 장갑인데 뭐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종류별로 뭐 크프로 그립 돼 있는데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사이즈 맞는지 껴볼까? 그래? 너 뭐야 미디엄이 맞는지 라지가 맞는지. 이게 라지인데 스몰. 어? 안 작네. 이게 늘어나서 편하네요. 라지를 끼든 미디엄을 끼든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요게 지금 몇 사이즈? 라지. 라지? 어차피 장갑을 계속 끼다 보면 해지고 그럴 테니까 사실 여자용으로 X스몰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몰이 더 작다는 거? 자, 여기 장갑이었고 자 이제 박스를 뜯어볼 건데 뭐 작은 거부터? 제일 작은 거부터 리본으로 노라코마 원피스랑 시바시바 원피스 네이비색에 들어가는 남색 리본이에요. 이거는 0.3mm 굵기의 동선이라고 하는 건데 금세 악세사리들 이렇게 감아서 쓸 때 또 말이만 해봤지?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바시바 원피스에 들어가는 펜던트예요. 이렇게 바로 제일 산 것들. 요 박스 이렇게 찍어줬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요거는 아 무줄이! 고무줄! 무줄이! 이게 그 원피스 소매 끝에 들어가는 고무줄이에요. 요 굵기를 제일 많이 써서 왕창 샀습니다. 그냥 요거 이 박스는 뭐가 들었을까? 이게 뭐지? 아!
이야! 또 샀구나. 지난번에 샀던 레이스 똑같은 거 50만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그 새로 검정색 유니콘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서 검정색 펜던트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핑크색 한 번 더 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 중 비교적 싼 것들, 저렴한 것들. 이제 앞으로 3개가 남았는데 후덜덜.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격이. 이거부터. 이게 뭐지? 쓱쓱 짜라란.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리뷰를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형이 좋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게 로드 와이어리스 고라는 마이크인데, 원래 보통 마이크를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처럼 붙어있는 샷건 마이크를 쓰는데, 이거는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조그만하게 핀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들고서 마이크로 쓸 수도 있는. 가끔 저희 영상에서 저 손만 찍고 있는데 까만색 선이 이렇게 보인 적 있었죠. 그게 바로 마이크 선이었는데, 여기 있잖아, 보여줘. 요 마이크 선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신기를 카메라에 부착시키고 통신기를 직접 들고서 말해도 되고요. 혹은 이런 데 뒷주머니 같은 데 이런 데 꽂아놓고 요 마이크를 해서. 해가지고 옷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하면은 그 흔히 방송국에서 예능 같은 데 많이 쓰는 그런 마이크. 그거는 원래 소닉게 되게 유명한데 그게 너무 비싸요. 한 7, 80만 원 하거든요, 그게. 근데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30만 원 미만. 우리나라 가격. 미국에서는 200달러가 안 되니까 20몇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소니 마이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물론 성능은 소니께 훨씬 더 빼꼼하고 좋긴 한데, 근데 일단 사실 그게 배터리 관리도 어렵고 너무 비싸. 아니 그냥 카메라에다가 이것만 연결해서 말을 해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선이 없이 뭐 성능이 소니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괜찮겠지. 그래서 쓰겠습니다. 저희가 산 거 중에 세 번째로 비싼 마이크입니다. 무선 마이크. 자, 이번에는 제일 큰 거. 짜자잔. 자, 이거는 지윤택 우리나라 유쾌한 생각이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른 유튜버들도 이 유쾌한 생각이라는 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TV 같은 방송하시는 분들 장비들, 조명, 카메라 이런 장비들을 우리나라에 거의 출판한 데라서 저희도 거기서 이번에 샀는데, 이거는 뭐냐, 카메라를 밖에서 들고 찍거나 이렇게 막 멋있는 장면 찍을 때 여러분 손이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숨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덜덜덜덜덜. 요거에다가 위에다가 카메라 얹어놓고 찍으면은 흔들림을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는 침대. 그런 장비입니다. 위빌랩이라고 하는 장비고, 가격은 현재 75만원 정가. 이걸로 제가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찍을 거예요. 특히 저희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방문 영상 찍을 때 제가 항상 들고 찍어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손을 들고 찍으면 조금씩 흔들려요. 근데 이걸 앞으로 쓰면은 많이 잡아지겠죠? 많이 흔들림이 없어지고 더 부드러운 영상 될 수 있겠죠. 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스. 오늘의 마지막이면서 오늘 쇼핑 물품의 반을 차지하는 엘비산. 근데 안전하게 포장돼 있군. 이야, 짜잔. 소니 알파 6400. 알파 6400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IPS-C. 지금 저희가 요 찍고 있는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좋은 카메라거든요. 같은 소니 카메라인데 풀프레임이라고 성능이 되게 좋은 카메라인데, 사실 아까 보여줬던 짐벌이 요 카메라도 올릴 수 있게끔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저희가 쓰는 렌즈가 좀 더 좋은 렌즈라서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얹혀서 쓰면은 간당간당 해요. 앞으로 막 꼬꾸라질 수도 있고 무게 중심도 잘 안 맞고 해서 렌즈를 다른 걸 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렌즈를 알아보려고 살려고 했더니 그 렌즈 가격이 이거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카메라를 작은 거 하나 더 사자. 요걸 하나 더 사서 요거는 이거 전용으로 쓰자. 렌즈를 하나 살 바에 요거를 사고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짐벌 전용 카메라로 쓰려고 요걸 하나 더 샀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왕이면 카메라가 더 있으니까 앞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하려고 다양하게 찍으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촬영할 때 카메라가 몇 대? 총 3대. 3대. 앞으로 3대. 정면, 위, 옆으로. 앞으로 옆장면도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배 한 것들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오늘 구매한 상품들은 이렇게인데, 사실 이게 요것들보다 더 비싼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20만원? 25만원, 30만원 그 정도 되겠다. 오늘 산 물건은 이 정도까지고요. 요거 짐벌 카메라 마이크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제작해서 제가 언젠가 올릴게요. 사실 저희가 조만간 저희가 쓰는 장비들을 모두 리뷰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택배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재밌는 물건 사면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항상 신상품 원단 사면 미리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달에도 어떤 부분 소개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